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6월 28일자 서울신문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적폐청산 수사 뒤로 대장동 구린돈 만진 박영수 특검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전 특검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전 특검은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25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전 특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그리고 현대차 비자금 사건, 대형 사건 등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특히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 수사는 박전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그가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수사에 칼을 휘두르면서 뒤로는 대장동 일당들과 손을 잡고 구린 돈을 만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박전 특검은 탄핵 정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등야 3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그러나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은행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 원 상당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 받았다고 한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그리고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 씨 관련 회사 두 곳에 법률 자문에 응하는 등 문어발처럼 각종 피의 사건에도 손을 뻗쳤다. 2021년 9월에 시작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야 속도가 붙었다. 박전 특검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박전 특검 의혹은 물론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도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으로 기가 찹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신망받던 법조인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비리의 핵심으로 추락했는지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박전 특검은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내며 굵직한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특히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검찰의 상징적 인물인 만큼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해 이런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공분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그는 대장동 측 고문을 맡아 연간 2억 원의 고문료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화천대 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무려 16억 원을 받았습니다. 공직생활을 온통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법조인 출신으로 특권만 누리고 책임은 내팽개쳤습니다.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은요, 뇌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